자, 이번에는 NX32 설치된 장소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베이비 모니터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모드에서 베이비 모니터를 선택하고 연결하고자 하는 스마트 기기에서는 삼성 스마트 카메라 앱이 아닌 삼성 홈 모니터 앱을 설치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앞서 보여드렸던 리모트 뷰파인더와 상당히 유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만, 울음소리를 감지해서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소리 감지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가이드가 울음소리를 수준을, 경고 수준을 지금 약간 낮춰놓고 제가 한번 울음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스마트 기기로 애기 울음소리와 음악이 나오면서 이슈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요. 그럼 영상 보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 촬영한 장소의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애기가 지금 많이 심각하게 안 좋은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뭐 거실에서 TV를 보다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약간 더먼 다른 장소에서도 확인을 할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기를 또 생활에서 편하게 뭐 돌볼 수가 있는 기능으로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뭐 AF 보조광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다소 어두운 환경에서도 비교적 이용이 가능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리모트 뷰파인더와 다르게 화면이 움직이게 됐을 때 약간 딜레이는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배터리 소모가 상당히 많을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프레임 레이트를 좀 낮춘 것으로 판단이 예상이 되고요. 어두운 환경에서도 보조광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부모, 아기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